근데 그 친구만 후불이었어요. 왜냐면 엑소가 좀 커서 후불이라도 제가 익스큐즈 했고. 네, 네. 받아줄 말했다. 이건 받아, 맞아요. 이건 받, 이건 익스큐즈 하고 간다. 이렇게 네. 생활 했는데, 중간에 시험을 너무 본 거예요. 친구가. 초등학생도 있잖아요. 공부는 사실 어느 정도 저는 그냥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가르친 결과로. 봤을 때. 인간은 재능에 격차가 있으니까요. 네, 근데 네. 그냥 그건 오히려 또 제가 봤을 땐 머리도 아니고, 공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그 구기 종목 감독님 같잖아요. 네, 맞아요. 꼭 감독님 탓은 아닌데 감독 잘려나가야 돼. 이 친구가 국어는 진짜 잘했어요. 근데 수학은 정말로 못했어요. 수 개념이 그 나이보다 너무 어린 거예요. 아, 그런 사람이 저도 그랬어요. 네, 네, 그래서 네,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있어요. 네. 수학은 떨어졌나 아니면 비슷했나 했는데 그 숫자를 수치수로 하신 거예요. 어머니가 이건 감당이 안 된다.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. 내가 쓴 돈이 있는데 이거는 국어가 오른 걸로 커버가 안 된다. 아, 구단의 명예에 먹칠 냈다. 그랬는데, 네.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 과외를 하러 와달라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랑 이 얘기를 정리하고 이제 끝내세요. 근데 그때 제가 이미 4회차를 한 거예요. 네. 그러면 전 후불이니까 4회차면 30만 원이면 15만 원을 받아야 되고. 그렇죠. 40만 원이면 2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제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였고 두 과목이었는데 30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5만 원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네.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좀 안타까워했어. 저를 좀 좋아했어가지고. 근데 자기도 안타깝죠.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. 그래서 시험 네. 못 봤는데.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잘린 거잖아. 선생님 못 본다는 걸 알아서 친구가 침울해 있는 거에 이제 앞으로 잘 살아가라. 어머니의 이제 그늘 아래 있지만 힘내서 살아가라. 얘기하고 딱 나왔는데 가라는 거예요 어머니가. 그렇죠? 네. 왜 가라고 하지? 저는 15만 원 받아야 되는데. 그래서 네? 이랬더니 아 이제 가시라고요. 막 이래요. 진짜 전 약간 그 때 느낌 봤어. 아침 드라마처럼. 나가. 이제 가시라고요. 꼴도 보기 싫어. 당장 나가! 그래서 언니 그거 뭔지 알 것 같아. 15만 원을 주셔야 되는데요? 이랬죠. 왜냐면 후불이니까 그랬더니 네. 갑자기 막 이러세요. 그러더니 기다려보래요. 그래서 왜 기다리라고 하지? 15만 원 당연히 줘야 되는데 저는 진짜 봉투에 준비해 오실 줄 알았어요. 그렇죠. 원래 그렇게 하시니까. 네. 나보다 저 돈 던졌잖아요. 그거 아마 그 어머님도 연습했을 거예요. 약간. 왜냐면 사실 저는 드라마인가? 이게 현실인가?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저에게 이렇게 돈을 막 주셔가지고. 아, 그거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팔랑팔랑하면서 퍼지면서 그거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접었으면 되게 멋있었을 텐데. 근데 그렇게 막 멋있게도 아니었어요. 이렇게 위로 날리진 않잖아요. 아, 그죠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네. 네. 이렇게 옆으로 표창 던지듯이. 맞아, 사실은. 너무 저는 좀 놀랐는데 그때 느꼈어요. 과외는 선불로 하자. 네네. 네.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.